안녕하세요. 나고색소폰 저자 임희세입니다. 이번 강의는 레슨 40 비하인드 포지션입니다. 비하인드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갓 포지션으로 알고 있는 숨어있는 포지션입니다. 모든 음에 비하인드 포지션이 있진 않지만 이번 강의에서 특정 음에 대한 비하인드 포지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포지션의 장점은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음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8분음표 이하의 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비하인드 포지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노래의 앞뒤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악보를 보시면서 어떤 비하인드 포지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있는 운지는 솔샵을 모두 잡고 하는 운지입니다. 첫 마디는 솔샵, 파, 솔샵, 미, 솔샵이 되겠습니다. 솔샵, 파, 솔샵, 미, 솔샵.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디의 운지는 솔샵, 라샵, 솔샵, 라샵, 시에 대한 운지입니다. 솔샵을 모두 잡고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샵, 원래 비하인드 포지션을 사용을 안 하면 솔샵, 그리고 라샵을 하게 되면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을 뜨셔야겠죠. 솔샵, 라샵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솔샵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라샵 사이드 쪽에 나란히 있는 TA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솔샵과 라샵은 임시표인데요. 임시표는 나타난 이후로 한 마디 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솔도 솔샵 하시고 라도 라샵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샵을 잡고 라샵 그대로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 보시면 파샵, 제자리 파, 그리고 파샵, 솔샵, 솔샵 누른 상태에서 다시 파샵, 그리고 제자리 파 할 때까지 솔샵의 운지는 그대로 누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샵의 운지를 TF키로 사용을 하래요. F, 파의 트릴 키를 얘기하는데요. 이 키는 파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누르게 되는 이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원래는 파샵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는 건데 비하인드 포지션은 파를 누른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 안쪽에 있는 걸 누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 파샵, 솔샵 잡은 상태에서 TF키 다시 파샵, 그리고 제자리 파까지 오게 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첫째 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도, 시, 도, 시에 대한 운지인데요. 시와 시 사이에 있는 도는 TC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란히 있는 키 중에 가운데 키가 TC키입니다. 도, 트릴키. 시를, 왼손은 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은 가운데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이 운지는 중고급책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배울 때 사용했던 키입니다. 시, 도, 시, 도, 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 소리 냈습니다. 그 다음 마디를 살펴보면 레, 도샵, 레, 도샵, 레에 대한 운지인데요. 이건 역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배울 때 레와 레 사이에 있는 도샵의 운지를 배웠었습니다. 옥타브 레를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왼손 1번, 2번 손가락을 오픈해주는 운지였습니다. 레, 도샵, 레, 도샵, 레. 도샵의 이 비하인드 포지션은 도샵의 소리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짧은 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디의 운지는 위에 줄에서 배웠던 TF키를 사용하는 운지입니다. 파, TF키로 파샵, 다시 제자리 파, 파샵, 파. 이렇게 사용하는 운지입니다.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셋째 줄 첫째 마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셋째 줄 첫째 마디는 솔샵, 미, 도샵, 솔샵, 라에 대한 운지입니다. 이때 두 번째 박자 첫째 다운비트에 나오는 도샵의 운지를 미리 생각해서 첫 음인 솔샵을 도샵으로 눌러주고 미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미 그리고 도샵은 오른손 도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샵을 도샵의 운지로 소리를 내고 솔 그리고 그대로 미, 도, 다시 솔샵, 라에 해당하는 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솔샵을 도샵으로 잡으시고 마지막 음 라 할 때도 솔샵을 도샵의 운지 이 새끼손가락을 잡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같이 뛰셔도 되고요. 네, 이런 운지를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줄 둘째 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파, 솔, 파, 시플랫인데요. 시플랫의 운지는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파 다음에 시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파를 누르고 있던 손가락은 그대로 잡고 계시고 그리고 왼손 시를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시플랫의 운지는 시를 잡은 상태에서 이 바로 아래 작은 이 뿌띠키를 한 번에 눌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도 또 마지막 줄에 나오겠는데요. 이거를 뿌트키라고 하면서 미리 잡고 하셔야 되고 이 원리를 따져보면 C에서 바로 아래 뿌트키를 잡게 되면 C플랫이 되는데 오른손이랑 이 뿌트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 실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파 자리를 잡게 되면 이 풋키에 해당하는 키가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C플랫이 나게 되는데 단 불필요한 키가 아래 부분에서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음정이 약간은 낮게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파 다음에 바로 C플랫으로 갈 때 1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사용하는 거. 미, 파, 솔, 파, 오른손 파 자리 그냥 잡고 왼손 C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샷의 운지는 1, 5번 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C 자리가 1번이고요. 오른손 파샵 자리가 5번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파샵에서 바로 라샵의 운지로 가기 때문에 파샵의 운지를 그대로 잡고 왼손은 C 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샵, 라샵, 그 상태에서 도샵은 오른손 파샵 자리 그대로 잡고 왼손 모두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샵 왼손 검지로 잡아주시면 되고 뒤에 파샵 그대로 가고 또다시 라샵을 1, 5번 손가락으로 마지막은 파샵. 이렇게 되면 오른손 파샵은 계속 잡고 있는 운지가 되겠습니다.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보시면 도, 레, 도, 레, 도가 되겠습니다.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H2는 레샵의 키를 얘기하는데요. 도, 레, 도. 도, 레, 도, 레, 도, 도. 꿈의 몸에 잘 사용되는 운지입니다. 지금 제가 연이어서 소리냈던 운지는 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H3키, 미의 운지를 눌렀다 뗐다 했습니다. 길게 할 때는 음정이 높게 나오겠는데요. 짧게 사용하면 또 트로트의 꾸밈음으로 맛깔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를 잡은 상태에서 H3키를 빠르게 눌렀다 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살펴보시면 3 옥타브 파를 운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도에서 바로 3 옥타브 파로 갈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퀵 포지션입니다.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퀵의 약자 Q를 사용했고요. 도, 파, 라, 도, 파 이렇게 됩니다. 도, 파, 라, 도, 파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운지를 연습을 하면 바로 아래 줄에 있는 마지막 마디를 먼저 연습해 보겠는데요. 지금 파를 운지한 상태에서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 미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미의 소리가 바로 안 날 경우에는 지금 바로 전에 했던 파 퀵 포지션의 운지를 이어서 미를 소리 내시면 쉽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마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미, 솔, 도, 미로 갈 때의 운지입니다. 마지막 줄 첫째 마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첫째 마디는 b
푸트키를 사용하는 C플랫 운지입니다. 솔, C플랫, 푸트키는 C 바로 아래 작은 거 동시에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솔, C플랫, 레, C플랫, 레, C플랫, 솔. 미리 잡고 하시는 운지입니다. 이거는 푸트키를 미리 잡지 않고 솔 그때그때 이렇게 움직여주면 오히려 더 어려운 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잡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잡고 한다는 의미는 솔을 잡은 상태에 C를 푸트키 자리로 옮겨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는 레, 파샵, 라, 레, 파라, 레, 라, 레 이렇게 되는데 빨리 진행하는 운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파샵을 누른 상태에서 라의 운지를 하게 됩니다. 라 운지, 라의 소리가 좀 낮긴 하겠지만 빨리 지나갈 때는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 파, 잡은 상태에서 라, 레. 다시 파, 라, 레, 라, 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마디 미, 솔샵, 솔샵 잡은 상태에서 시, 다시 솔샵, 시, 솔샵, 미 이렇게 되는 운지입니다. 솔샵을 잡고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